뭔가를 소유하게 되면 보수가 된다고 하셨는데 좀 지키고 싶어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수 정당이 사람들을 집을 소유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이유도 유보 성향은 재개발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소유할수록 지지 기반이 아무래도 이탈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소유를 왜 좋아하냐면은 저는 이제 책임 자기 게 아니면 관리가 안 돼요. 렌트카도 그렇고 집을 빌려 쓰는 것도 그렇고 물건을 빌려 쓰는 것도 그렇고 저는 세상이 주인이 다 있어서 그거를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 막 안 좋은 일도 덜 일어나고 시설 보수도 잘 되고 이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래서 예전에 좀 몇 년 된 일이긴 하지만 토지 국유화를 잠깐 언급했던 정치인을 굉장히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도 사람은 내 거여야 여기서 돈을 어떻게 뽑아먹을지 연구를 하잖아요. 상가로 만들지 뭐 거주시설로 지어서 월세를 받을지 여기서 사업을 할지 국토도 발전하고 하다못해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뭐 어떻게 뽑아낼지 그러니까 최대한 효율적인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건물도 예쁘게 지으려고 할 것이고 결국 국가가 예뻐지고 효율적으로 돌아가려면 내 거가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제대로 풀려있으면 이게 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지만 전 테슬라 같은 기업이 한국에서도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업을 만들면 자녀한테 주지를 못해요. 수신 제가 치고 평천하여 나의 가족이 먼저고 이것만으로도 세상이 돌아가는 그 정도의 사람의 의욕과 책임감이 있는 건데 내가 돈 벌 때 국가의 세금 이미 다 냈잖아요. 소득세 다 냈잖아요. 부가세도 이미 냈잖아요. 그게 증여세 상속세가 또 엄청 붙게 되면은 이게 그 혹시 저는 아예 거의 외우고 다니는데 100억 자산가라고 막 자랑하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자녀한테 상속할 때 100억에 대한 상속세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39억이에요. 자랑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어떻게 쓸 건데 39억 날라가요. 200억이 87억 300억이 136억인 거래요. 아 이게 30억부터 50%까지 그 구간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밑에 누진 구간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사람이 내가 열심히 모아가지고 자녀한테 줄 수가 없다면 뭔가 지속적으로 대기업 만들어지는데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어렵고 소유권을 다른 데 넘기거나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월세 전세로 사시고 인생 계획을 사고 자유롭게 월세나 전세로 살면서 소유권 없이 해외여행 다니고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이분들 전세 월세를 놓을 사람은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한쪽을 망쳐서 한쪽을 괴롭혀서 한쪽에 표를 얻고 한쪽을 망쳐서 한쪽의 돈을 이쪽으로 주고 로또 청약은 땅 주인도 뺏어서 주는 거예요. 누군 세금을 더 가져가고 이쪽으로 나눠주고 이게 그래 필요하겠지만 과연 국가가 이걸 지금 잘하고 있냐는 거예요. 제 말은 전 잘하고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은 정말 여전히 안 좋잖아요. 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맨날 소외되고 사실 이 모든 오해가 다주택자가 집을 많이 사니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소수의 자본가가 집을 다 사재껴서 그거를 더 비싸게 팔면은 이게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냐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지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을 정말 명확하게 설명해 주신 게 얼음공장님이에요. 제가 23살 때 봤던 영상이었거든요. 얼음공장님 한 사람이 집을 10채를 샀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사람이 이 열채를 비워두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주택 공급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 물량, 월세 물량은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다른 전세 월세 물량이랑 경쟁을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가격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결국 임대차 시장은 안정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세 월세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은 매매 가격도 따라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뭐 매매가 10억이었는데 뭐 전세가 8억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전세가가 6억, 5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특히 꾸준히 비교 추적을 했던 분이라면 그리고 비교 추적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전보다 전세 월세로 갈 이유가 많아지잖아요. 수요가 당연히 매매로 갈 수요가 다 전세 월세로 가니까 매매 가격은 내 조정을 받겠죠. 이게 뭐 100% 일치하진 않지만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흐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전체적 흐름은 맞는데 네. 그건 장기적인 안목이에요. 10년 이상 그게 문제예요. 아, 그 사이가 10년 동안 집권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판에서 네, 집을 네. 사서 전세를 놓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구간은 전세 월세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네. 전세 월세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전제 조건하고 이 수요가 없으면은 네. 전세 월세를 못 놔요. 그럼 투자가 늘어나기 어렵거나 파산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데 요거는 그때그때 대출의 상황에 따라 다른데 아, 맞죠. 매매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이때 실수요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때 이분들이 들어오거든 실수요가 들어오든 간에 시세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가격이 올라가요. 전세 월세 가격은 빠져요. 월세는 거의 가만히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워낙 낮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빠질 가능성도 있죠. 올라갔으니까 전세 월세가 빠지면서 매매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요 부작용이라고 좀 사람들이 느끼는 요 과정에서 신규 공급이 늘어요.
왜냐면 건설사가 요때다. 그쵸. 쟤네가 여러 채 살 수 있으니까 난 누가 사는지는 알바가 아니고 분양만 되면 돼요. 그렇죠. 원래 다 자기 자기는 분양 선분양 끝내면 끝이니까. 그래서 신규 공급이 엄청 늘어요. 근데 문제는 신규 공급은 본격적으로 3년, 4년, 5년 후에 입주를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세 월세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몇 년이 지나게 되면 갑자기 입주가 엄청 해요. 근데 한국은 문제가 꼭 이런 시기에 신도시가 지정이 돼버려요. 몇만 원, 몇십만 원. 그래서 쭉 가다가 입주가 계속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 매매 가격도 같이 주저앉아요. 근데 이때 아예 이 공급량을 정말 압도적으로 해버리게 되면 장기적 안정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가는 길에 시세 상승이 동반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주인들이 돈 버는 걸 임차인분들이 봐야 돼요. 이런 거예요. 내가 전세 월세로 들어갔어요. 내 전세를 끼고 이 사람이 집을 샀어요. 만기가 됐더니 이 사람은 돈을 벌었고 난 이제 집을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일명 이 벼락거지란 표현을 썼었단 말이에요. 그럼 사회적 분노가 일고요. 근데 정치권에서 이걸 캐치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안정으로 가는 길이지만 일단 당장 내가 소외가 됐잖아. 아, 나를 안 태우고 갔잖아요. 저 열차가.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당장 나를 안 태우잖아. 그러니까 당장 저거를 다시 데리고 와라. 내가 할 테니까. 네, 데리고 와라. 근데 데리고 오려면 규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시 저걸 원상복구시키는 방법은 규제라고 느껴요, 사람들이. 규제를 하면은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 정권 때 사람들의 반응이나 댓글을 보고 알았거든요. 너네 죽었다. 그럼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은 그건데 유감스럽게도 규제를 하면은 수급이 꼬여요. 수급이 꼬이는 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차가 있으면 다 다니게 놔두면 되는데 네. 야, 오늘은 동부간선도로로만 다녀. 그러니까 오늘 넌 한국에 있는 차는 전부 다 경부고속도로로만 다녀. 경부 막혀? 그러면은 이번에는 올림픽대로로만 다녀. 이렇게 거기만 계속 미어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얘기해봤자 한국은 이미 이걸 실행하지 않아요. 실행이 하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5년짜리. 그렇죠. 5년짜리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장기로 봐봤자 이걸 해서 내가 10년 후에 완성을 하게 되면은 이 집값 안정화에 대한 이 상공은 다른 사람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 그러자고 내가 대통령 임기를 늘립시다 그러면 또 무슨 얘기 듣겠어요? 독재 소리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데 요번에 이제 정규 강의가 시즌3로 이름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의 그 수요가 달라요. 아 너무 의미가 커요. 시장이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원래 제가 예전부터 정말 미친듯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집값을 올리는 주요 세력은 다주택자가 아니에요. 아파트, 제 말은 그냥 다주택자 말고 아파트만 여러 채 갖고 있는 아파트 다주택자는 2%가 안 돼요. 엄청 적어요. 그렇죠. 2%가 여러분 2%대가 아니라 2%가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네. 안 돼. 그 국회의원님들이 이제 거기다 요청을 하면 자료를 받는 거니까 저도 그때그때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올랐을 때 내렸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망했으니까 많이. 그러니까 영향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꾼들이나 사기꾼이나 투기꾼이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 집이 거의 평생을 월세 전세사를 했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집주인이랑 트러블이 없었겠어요. 옛날에 집주인들 중에 나쁜 사람 되게 많아요. 지금도 정말 홍꾼형이 나야 되는 꼰대들이 있어요. 저도 지금 가끔 보면은 저거 한번 걸어가지고 한번 엎어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악질적인 사람이 있는 건 아는데 전체 판을 봐야 돼요. 나쁜 사람은 언제나 있거든요. 임대인에도 있고 임차인에도 있고 누구나 다 있어요. 이제 그거를 얼마나 부각시키느냐의 그렇죠. 문제인 거죠.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참 이런 기사는 많이 보잖아요. 뭐 벤츠 폭행남이라는 기사는 많이 보지만 네. 우리가 한 번도 네. 모닝 폭행남, 그쵸. 뭐 스파크 폭행 이런 거 없잖아요. 안 보니까. 조회수가 안 나와요. 근데 그걸 또 비난할 수도 없잖아요. 늘 하시는 말씀이 기자님들도 먹고 살아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인터넷이잖아요. 그게 유튜브랑 다를 게 없어요. 요새 썸네일 나보다 더 자극적이에요. 전 돈 벌었으면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 쓰기 싫으면 아까 상속세 얘기 들었다. 다 날라갑니다. 아니면 미리미리 술을 쓰시던지. 그래서 요새 이 부작용이 젊은 부자가 늘어난 건데 사람들이 모를 뿐이에요. 일찍부터 증여를 시작을 해요. 일찍부터 자기 회사에 취업을 시키고 일찍부터 서둘러요. 나중에 상속세 맞으면 안 되니. 대학생인데 그냥 바로 슈퍼카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해준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게 더 나으니까. 나중에 끼니 지금 그게 낫지. 소비의 형태로 해버리는 게 나아. 이미 알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있을 거라는 걸. 그러면 나중에 상속세로 다 뜯기니 지금 건물을 줘버리는 게 낫지. 걔가 올라간 건 얘 거니까. 그쵸. 네, 그래서 좀 부작용도 있는데 그래도 많은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상속세가 올라가는 걸 원하신다고 해요. 여전히. 그러니까
부의 대물림이 불공평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뭐 개선이 뭐 이번에 또 상속세를 손을 댄다고 하는데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나라 출생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어떻게 보면 정말 못 살았던 시기거든요. 그쵸. 아니 근데 지금은 그 어떤 때보다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대신에 지금 SNS가 존재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출산율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 돈을 때려 붓는 게 아니라 결혼에 대한 인식부터 조금 바꾸는 게 좀 그게 먼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뭐 결혼 생활은 무슨 지옥인 것처럼 그런 프로그램이 되게 많고 난 옛날에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진지하게 한 번도 안 듣는데 내가 원래 나 비혼이에요. 지금도 비혼이에요. 나는 결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저 사람은 결혼했으니까 결혼주의자, 이 사람은 결혼 안 했으니까 비혼주의자. 그게 현실은 달라요. 저는 왜 비혼 얘기를 하냐면은 옛날이랑 지금이랑 차이점이 정보가 많고 사람들이 다 교육도 잘 받았고 각자 자신의 인생을 이제 만들어 갈 줄 알잖아요. 결혼은 딱 두 글자예요. 책임, 희생. 이게 다예요. 많은 분들이 결혼이 뭐 행복으로 가는 길에 있고 성인으로 가는 길에 있고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아요. 결혼은 책임과 희생이에요. 책임과 희생을 할 마음이 없는 분들은 전 결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본인을 위해서. 야, 결혼 생활 그럼 행복하지도 않은 거 왜 하냐? 결혼 생활에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고요. 그 책임과 희생 안에서 행복이 오거든요. 아, 너무 좋은 말씀. 그러면 상대방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책임과 희생 안에서 행복이 와요. 전 여성분들이 느끼는 건 몰라요. 아는 척 하고 싶지 않아요. 뭐 어떤 분들이 다 아는 척 하던데 난 남자예요. 그 와중에 난 여자를 많이 만나보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난 몰라요. 근데 남자인 제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위해 기꺼이 책임과 희생을 다할 수 있다. 그럼 행복이 와요. 근데 애시당초 책임과 희생을 할 마음도 없는데 결혼을 한다? 힘들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결혼 당연히 다 여러분의 선택이고 다 여러분의 인생인데 되게 웃긴데 결혼 자체는 저는 비혼을 주장하고 싶고 좋은 사람, 책임과 희생을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있다면 하면 좋을 거예요. 결국 이거는 뭔가 컨텍스트에 따라서 달라질 문제이지 되게 힘든 결정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되게 힘들어야 될 결정. 그래서 사회적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결혼을 예를 들어서 그냥 사회 등에 떠밀려서 네가 나이가 많으니까 막 이런 이유로 이 사람이 막 퍼덕이면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 생활이 힘들면은 결혼 생활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쉽게 아웃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 또 남의 일에 이렇게 야 요새 이혼이 흠이냐 그 뜻이 아니에요. 그 과정이 쉽지가 않다니까. 그 결혼을 그만두거나 결혼을 한 다음에 이혼을 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흠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결혼하면 신난다 좋다 자랑한다 이게 아니라 아 책임이랑 희생이 진짜 엄청나게 주어지는구나. 내가 지금 하는 행위가 책임과 희생을 가져오는 거구나. 그리고 이거를 잘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행복을 한번 누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요즘 분들이 더 진지하고 복잡하게 결혼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를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옛날에 이런 걸 아무 생각 없고 사회적 의무로 막 해서 제 친구들도 그랬고 불행한 유년 시절을 보낸 분들이 적지 않아요. 요새 애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덜할걸요. 저는 나라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구타, 폭행 이런 것도 내 가정에 관여하지 말라고 한마디 하면 경찰들이 집에 왔다 그냥 가던 세상이에요. 요새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책임과 더 많은 희생. 근데 더 좋은 시스템이 있으니까 저는 결혼은 되게 무거운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른장님 이혼은 뭐 이혼은 흠이라는 얘기가 뭐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혼은 흠이 맞아요. 나 진짜 솔직하게 그쵸. 이혼은 흠이에요. 돈이 없는 게 흠이듯이 얼굴이 못생긴 게 흠이듯이 몸매가 안 좋은 게 흠이듯이 이혼도 흠이 맞아요. 이게 그거랑 똑같아요. 루카스님 예전에 김제동 씨한테 분노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저는 감정이입인데 딴 건 다 괜찮아요. 그분이 본인 일 하시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김제동 씨가 만약에 내가 아끼는 학생이나 내 자녀를 교육을 시킨다? 난 가만 안 둬. 절대 가만 안 둬. 그건 사람을 망치는 행위거든. 목수의 망치 판사의 망치가 가치가 왜 다르냐고요? 절대 달라요. 완전 달라요. 외과의가 드는 써정 칼이랑 생선 장수의 칼은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달라요. 이게 어디서 튀어나온 개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난 이거를 왜 욕을 안 먹을 자신 있는지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연예인 누구 좋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여자분들 남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뭔지 알아요? 난 외모함. 다 똑같아. 좋아하는 애들이 다 똑같아. 너도 쟤? 쟤도 쟤? 다 똑같아.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가서 예쁜 여학생 하나 있어봐요. 가만두나 선배들부터 동급생들까지 인간이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아이폰이랑 삼성폰 쓰지 마세요. 벤츠도 타지 마시고 포르쉐도 사지 마세요.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잖아. 판사의 망치는 사람들이 원해요. 목수의 망치는 원하지 않아요. 이걸 내가 정했어요. 그럼 의사 정원을 왜 늘리는? 의사가 안 부러우면 이렇게 깠을까? 의대 정원? 서전의 칼과 생선 장수의 칼이 가치가 같아야 된다고? 그럼 생선 써세요.
왜 이렇게 이중적이야 사람들이. 자기 자녀는 그거 안 시키고 딴 거 시키려고 진짜 그쵸, 전 재산을 올인하고 있으면서 자기 자녀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끝판왕 교육시키고 그리고 남의 자녀한테 가서는 야 사회가 다 알아서 해줄 거야, 그 두 개는 가치가 같아? 시위 나가. 네. 촛불 들어.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라니까. 이혼은 흠이 아니야. 그 얘기를, 내가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깨끗한 사람인 거지. 그 얘기를 하는 나를 팔고 싶은 거지. 너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거잖아.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판단하면 그런 거야. 너도 그렇게 판단받고 있고 나도 그렇게 판단받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가 같은 건 없어요. 야, 성형외과 가봐라. 그거 뭐하러 하냐 사람들이 그거를. 여성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남자들이 안 예쁘면 관심을 안 주잖아. 대접이 다르잖아. 심할 때는 사람 취급도 안 한단 말이야. 왜냐면 난 옛날에 내가 외모가 찐따기 때문에 한국은 외모가 되게 중요해요. 세상 돌아가는 걸 봤을 때 가치가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거를 세뇌를 시키면 어떡해.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격차 없는 세상이에요. 스타벅스에서는 막 6,000원짜리 커피를 팔아도 사람이 미어 터지고, 작은 영세한 카페에서는 커피 막 2,000원에 팔아도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부터가 이미 격차 없는 세상을 불을 지지면서 격차를 만들고 있어요. 본인들이 격차를 만들고. 아니 본인들부터가 스타벅스에 앉아있고, 본인들부터가 막 이름도 모르는 후보자 핸드폰 브랜드보다 애플 삼성 원하고, 뭐 벤츠 페라리 뭐 이런 거 원하고, 모닝 원하지 않잖아요. 격차를 만들어내는 게 본인인데 격차 없는 세상을 왔으면 좋겠대. SNS가 어떤 마법을 부리고 있냐면 상위 10% 20%가 평균이 되고. 깜짝 놀랐어요.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힘들대. 근데 그분들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 알거든요. 막 육아하면서 힘들대. 네가 힘들면 일반 회사원들은 죽으라는 건가?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 이러고 있어. 나는 왜 벤츠를 못하지? 나는 왜 하얏트 호텔에서 결혼식을 못하지? 나는 왜 신라 호텔에서 돌잔치를 못하지? 있는 거야 진짜로. 네, 근데 문제는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또 맞춰지고 싶은 게 사람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그 과정을 통해서 또 결혼 생활을 비하를 해. 그러니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무거운 선택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는 격차가, 이거 정말 그래서 명게임이 스타크래프트라니. 격차 없는 세상을 원해요? 프로토스랑 저그는 격차가 없어. 왜냐면 프로토스는 네. 전부 다 정신이 연결돼 있거든요. 네. 내가 이쪽의 생각을 읽는단 말이야. 이게 우리가 안 돼. 네. 저그는 하나의 지배 개체가 되뇌가 지배를 하잖아. 맞습니다. 이것도 괜찮아. 네. 이게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네. 테라는 그게 안 돼요. 테라는 말주 자체가 서로 존칭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테란이란 말이에요. 안 돼요. 빨리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이거를 찾아봐야 돼요. 이게 뮤지컬 시카고의 명대사가 있어요. 너는 네 인생을 좋아할 수도 있고 네가 좋아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어 라고 하거든요. 둘 다 답이에요. 안 되면 여러분 지금 인생을 좋아하면 돼요. 근데 저처럼 그것도 안 되면 내가 좋아하는 인생을 살게 만들 수도 있어요. 둘 다 괜찮아요. 근데 이 중간에 껴서 남들한테 선동당해서 흔들리지 마세요. 시간 다 날라가고 옆에 있는 사람 소중한 줄 모르고 다 떠나보내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 이 격차라는 게, 저는 이제 이 격차를 받아들이고 나서 더 행복해진 케이스거든요. 나도요. 세상에는 격차라는 게 분명히 있고 그 나눠진 격차 속에서도 충분히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걸 인식을 하면은 너무너무 행복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죠. 현실적으로 내가 가진 결핍을 해소하는 방법은 그 결핍을 없애거나 더 좋은 걸 그 위에 얹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받아들이고, 사람은 좀 기본적으로 관종이에요. 애기들 보면, 어린이들 보면 관심을 못 받으면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애가 큰 게 나잖아요. 관심을 요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심이 돈이야. 연예인들이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겠어요? 그렇죠. 연예인들이 왜 잘 먹고 잘 사는지 궁금하고 그게 싫으면 그 사람 나온 광고의 제품 사지 마시고, 그 사람 나오는 드라마 사지 마시고, 그 사람이 광고에 자꾸 나와서 싫으면 TV를 보지 마세요. 안 되죠. 이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를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도 지금 당장에 어떤 특이한 술수를 써서 한국 인구 5천만한테 100원씩 받으면 이게 50억, 1000원씩 받으면 500억이란 말이야. 연예인들은 그 프로세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란 필터를 거쳐서 월급을 받으니까 이게 안 되는 것 뿐이고, 여러분한테도 길은 열려 있어요. 근데 난 여기서 내가 한 가지 더 얘기하지. 여러분 중에 소수만 이걸 이뤄낼 수 있는 건 맞아요. 안 되거든요 잘. 근데 시도는 해볼 수 있고, 이게 싫으면 지금의 내 인생을 좋아하는 게 더 빠르겠죠.